네, 이재문 소장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문 소장님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머리를 약간 좀 이렇게 뭐 좋은 데 가서 뭐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대충 그 네. 자영업자한테 가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가져오신 주제는 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시청자분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이 10년 만에 대출 금리가 이제 4.7% 된 겁니까? 네. 자, 이 영향들에서 좀 분석을 좀 해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출이 많은 가게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뭐 정점에 다다라서 이제 더 이상은 추가 인상이 없다라는 시그널보다는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더 금리가 올라갈 거다. 고통스럽지만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라는 아, 이런 얘기들이 회자될 정도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네.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은 가게라든지 이제 개인은 상당히 이제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자도 갚기 힘든 쪽, 영끌 쪽 이런 분들이 처지가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 뭐 좀 정리를 간단히 하고 넘어갈까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6%대에서 이제 7%대까지 갈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죠. 무섭죠. 7%. 네. 야.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통위가 두 번 남아 있고 미국의 이제 FOMC 회의는 세 번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은 이제 빅 스텝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금리를 두 번밖에 안 남았기 네. 때문에 금리 네. 인상의 이제 폭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생긴다라고 본다고 해더라도 일단 연말에 3%까지는 뭐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더 빠른 속도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든지 빅 스텝을 이제 올리게 되면 우리가 한미 금리가 네. 역전되고 한 1%대 네. 따라가는 어떤 구조가 이제 연말 안에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본시장도 상당히 요동을 칠 것이고 그다음 환율도 요동을 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요동을 쳐서 이제 7%대로 이제 가게 되면 애초에 이제 영끌이라든지 이렇게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그 낮은 금리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보통 네. 2%대에서 3%대 초반의 네. 금리를 네. 받았는데 이게 7%가 된다라면 금리 부담이 거의 배에 가까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가계가 소득이 증가하지 않잖아요. 또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계 예, 지갑은 점점 더 얄팍해질 네.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되게 지금 고민이 많고 네. 불안한 어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연 4.52%를 기록했다 그러는데 예. 소장님이 좀 예금은행 가중 평균 금리 준비하신 자료가 있죠? 장 PD님이 오셔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중 평균 금리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분석하고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네. 한 달 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방송에 나와서 네네네. 지금은 집을 사야 될 때가 아니라 저금을 해야 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번 방송에 나와서 예. 그런 메시지를 주셨죠. 지금 이제 저축성 네. 표를 보시면 이제 저축성 수신금리에 보면 네. 시장형 금융상품은 지금 한 3.28% 정도 되니까 네. 수익률이 한 3.5% 가까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이제 시장형 저축금리는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거 시장형 금융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웬만한 부동산 건물을 사서 수익률 3% 4% 맞추는 것보다 지금은 예금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행이 좋아하겠네. 네. 근데 이제 그 저축금리와 이제 대출금리 A하고 B를 이제 금리차를 가진 게 이제 B-A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은행이 영업을 해서 이제 은행 직원들도 주고 또 뭐 마든 경영을 하고 있는 비용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예대금리 차라고 네. 아주 은행의 이제 마진이라고 보면 이제 1.28% 정도 지금 이제 7월 달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예대 금리 차가 너무 저기 금리 차가 나니 대출 금리를 좀 낮춰라 그래서 이제 우대 금리를 네. 많이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간신히 이제 5%대 이제 억제를 해놨는데 네. 그것이 이제 거의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이제 은행 채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은행 채무 5년물 금리가 거의 지금 5%를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코픽스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변동금리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6%를 훨씬 넘어 있는 어떤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것이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표에 이 테이블의 중요한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제 시간이니까 이제 부동산을 본데 애써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수익률이 높은 어떤 저축성 예금에다가 돈을 이제 적금을 들어놓고 어떤 타이밍을 기다리는 네. 어떤 그런 지혜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하우스포, 렌트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 가격은 출렁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각종 연구 결과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금리 인상이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자산 시장에 변곡점을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한 두 배에서 세 배 가까이 한 지난 3, 4년 동안 올라갔는데 네. 그 올라간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을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이제 사신 분들 같은다면 지금 주택이 거의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예. 집을 빨리 내놔서 현금을 회수해가지고서 빨리 대출을 꺼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랬으면 이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그다음에 집도 안 팔려가지고 이제 집값 하락까지 되게 되면 대출이 많거나 또 전세를 줬는데 전세가율을 한 80% 이상으로 예를 들어 준 갭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자본이 잠식되는 어떤 구조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렌트포나 하우스포가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죠. 일부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전세 자기를 안 받겠다라는 사후적 정책도 예. 발표를 했지만 예. 앞으로 뭐 그거는 뭐 내년에도 상당히 되게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주요 아젠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을 줄여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을 줄여서 대출 받은 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대출을 이제 줄여나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뭐 목돈이 있다라면 한번 갚아야 되는데 돈 학원비 나가야 되고 예, 다 나가야 되고 대출을 끄기 위해서 또 대출을 일으키는 거는 아니고요. 절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뭐 절약을 지어 짜는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국가가 이 모든 대출 국가 이 채무를 가계부채를 국가가 다 구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위기를 대응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30대는 아파트를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50대, 60대는 구입에 나서 이게 사실인가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20, 30대 이제 우리가 영끌이라고 하지만 그 영끌 세대들은 일부 이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네. 이제 우리가 갭 투자라는 네.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는 어떤 투기적 수요가 사실은 실수요자들보다 많았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한때는 뭐 전체 주택 거래량의 절반 정도를 영끌이 20, 30대가 네. 구입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회자됐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50, 60 세대들은 은퇴 자금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이제 재정적 기반이 확실하게 좀 다져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영끌이 던진 주택들이 서울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한 20% 정도 이제 하락이 됐는데 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을 좀 이제 사놓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마 조금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월 달에 서울의 거래량이 한 420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건에서 이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주 유의미한 결과보다는 일단 이제 2030의 네. 추경 매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는 50, 60 세대들이 일부 지금 괜찮은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네. 사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주택을 구입할 때가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이 3배가 올랐다 그러면 15억이 된 거잖습니까? 이래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15억 된 집이 20% 빠졌다 그래봐야 3억 빠진 거니까 12억이에요. 그러면 파시는 분들은 네. 5억짜리 집을
한 12억에 파니까는 그래도 남아요. 그리고 양도세 내고 뭐를 낸다 하더라도 사익이 한 4, 5억은 남으니까 나름 남는 장사가 되지만 네. 지금 이제 주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택이 우아양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예측이 안 되는 가운데서 덜컹 사게 되면 그 주택이 이전 가격을 회복하지 않는다라면 횡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사놓을 거야라고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대출을 끼고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본 자기 자본이 잠식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빚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위험해지는 네 억억하지만 그 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등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10년, 20년. 예, 우리는 너무 쉬워진 거예요.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도 잘 모르지만 빚의 크기 자체를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애초에 우리가 5% 금리일 때 주택을 구입했다라면 아, 나는 5% 금리를 이자를 감당할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소득 기반을 기준으로 플러스 추가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0.5% 금리에서 내가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게 금리가 오르겠어? 2, 3%인데? 아, 2, 3%니까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거를 감안했을 땐 이자 부담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짧은 순간 안에 올 연말이 되면 6배가 되는 거예요. 와. 기준금리가 6배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했다 그래서 내가 이자 부담을 지금 오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6개월 금리 조정 기간이 도래했을 때부터 이제 이자가 늘어난 게 피부에 확확 와닿는 거죠. 지금 이제 일부 이제 다중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피부에 와닿는 구조가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이제 영끌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 내 고정 수입이라든가 네. 뭐 월급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네.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시장 자체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다운돼서 예를 들면.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하겠다라는 공급 물량이 네. 이제부터 쏟아지는 건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뭐를 얘기 안 하냐면 공급 폭탄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실제로 내년부터는 상당량의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라도 주택 가격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떨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공급 물량의 시그널을 확실하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연초 정도 1분기 정도 되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분명하게 이제 보일 것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더 가시화된다 이런 예, 이제 현재까지는 뭐 올 연말까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에는 안 할 거야. 이거는 지금 미 연준의 태도로 봤을 때는 너무 빠른 결론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적어도 1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할 거다라고 판단한다라면 네. 미국이 4% 이상대를 넘어간다라면 우리도 기준금리가 4%에 근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대출금이 더 올라가. 네,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7%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네, 근데 이제 내가 피부에 와닿는 거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뭐 지금 뭐 해서 이러다가 다시 뭐 집값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라 이 사이클 주택 가격의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장기 시그널로 가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향 조정을 받아도 최소한 4, 5년의 조정을 받고 우리가 지금 집값 올라간 것도 거의 한 4, 5년 올라간 거잖습니까? 그렇죠. 4, 5년에 두세 배 올라갔다라면 네. 이 두세 배 올라간 거를 어떻게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경제 충격이 오기 때문에 경착륙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계속하면서 이제 경착륙을 막는 구조로 지금 갈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되게 가변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대로 집은 사지 말아라. 네. 절대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투기하시는 돈 많은 분이 다르겠죠. 아니 뭐 이제 현금 부자들이나 또 이제 뭐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10년, 20년 네, 사회 또 시장이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출을 많이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정부에서 대출을 15억 이어도 풀어준다. 그다음에 뭐 생애 최초자는 80%까지 풀어준다. 뭐 이렇게 하지만 80%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5억을 대출 받았다고 했을 때 한 7% 이자를 부담한다 그러면 1년에 이자만 3,500만 원이거든요. 은행 배부르는 장사만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은행 배부르는 장사 시켜줘요. 예. 그것이 이제 원리금 상환이 아니고 이자만 감당한다라고 하면 3,500만 원씩 이렇게 대출 받아갖고 10년을 갚는다고 하면 3억 5천이에요. 엄청나네. 그럼요. 이게 이자가 이자 폭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게 현실로 되게 되면 당사자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진짜 주의하셔야겠다. 예. 그리고 소장님, 그럼 집을 내가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는데 이자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그 이자 부담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 예. 가게 비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집을 사실은 그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면 집은 이제 또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용어가 렌트 푸어라든지 하우스 푸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세가를 너무 높여놨는데 전세 가격이 계속 빠지면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반환을 못 하지 않습니까? 또 대출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나마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했다라면 그나마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되게 요원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역대 정부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역대 아니면.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예.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사실 무대책이죠. 개인한테 맡겨놓는. 예. 그러니까 그냥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아니, 은행에서 그렇게 이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은행은 아니, 이제 정상적인 영업을 했지. 은행이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담보로 잡혀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그 집을 회수해서 경매로 팔 것이고. 은행의 영업이라는 것이 지금 사상 최대라 그러는 거 같아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예. 그런 예대금리 차가 되게 갭이 이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했기 때문에 거기. 이익이 이제 극대화가 됐고 또 너무 극대화가 되니까 얘 이자 장사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금감원에서 얘기해서 그,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다음 특히 코로나 시대 때도 문장 벌고 하고 있는데 또 벌 것이고 은행은 계속 벌죠. 그 오늘 그 이 수익에 대해서 국가에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우스포 렌트포 시달린 분들한테 뭔가 좀 대책을 줄 수 있게. 근데 이제 그 은행이 국내적으로만 움직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국 정부의 이제 어떤 말이 좀 먹히지만 은행의 또 대주주들은 또 외국계 자본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계 자본들이 다 있는 데에서 무조건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한다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여지는 한계가 있고. 뭐 시행령으로 안 돼? 시행령 굉장히 좋아하던데. 시행령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시행령으로...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마 시행령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 난리 쌩 난리가 나겠죠. 예, 그럼요. 그렇게 많이 벌어들였는데 좀 조금만 좀 나눠주라 그래도. 그러니까 저기 IMF 때도 국민들은 되게 고통이 컸지만 은행은 오히려 더 수익을 보고 합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폐합을 통해 갖고서 더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우리 주요 은행들이 다 그때 산출된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고 그 외환은행을 합치게 되면서 그 나온 파급의 문제가 론스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자본은 굴러가지만 거기에 이제 경제적 주체 중에 하나인 가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부도 늦고 그다음에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좋다 그래서 무작정 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피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자가 무섭다 그래가지고서 또 너무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서 한다 그러면 네. 현재 주택 가격에 비해서 내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요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득에 맞는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는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금융자본주의와 국가 권력이 결탁했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힘도 못 쓰고 당해야만 되는 그냥 뭐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구제해 주는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이재물 소장님께서 경고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예견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내년 초 되면 더 심화될 것이다. 그 대출금이 더 오를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의 주택 거래, 특히 이제 서울의 이제 아파트 거래량을 본다 그러면 한 전체 아파트의 한 30% 정도 되니까 4,50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사실 이 4,50만 건의 주택 거래로 주택 가격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올라간 거예요. 나머지 75%의 집주인들은 별로 뭐 이걸 사고 팔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신 거죠. 최진방이 글이 올라왔는데 정부 매입이 답이다 이런 올려요. 정부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매입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 고갈이 되면은 매입할래야 매입할 수가 없죠. 이제 일종의 그 정부가 이제 매입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우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노후에 이제 거기에서 생활비를 받아쓰고 나중에 정부가 이제 그 집을 갖고 가서 이제 그걸로 어떤 그 공공임대주택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저기 미분양 주택들이 한 16만 호까지 이제 치달았을 때 정부가 한 9만 호 정도를 이렇게 매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되는 거는 이제 좀 가능하죠. 근데 지금 미분양 주택도 지금 전국 단위로 본다 그러면 3만 호가 넘어갔거든요. 앞으로 또 미분양 주택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 가격이 변동기에 들어올 때는 오늘 내가 산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겁니다. 반대로 주택이 폭등하는 그 시기에는 오늘 산 주택 가격이 가장 싸지만 주택 가격이 하향 조정을 받거나 지금과 같은 국면에 접근했을 땐 오늘 가격이 가장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이왕 주택을 구입하는 거라 그러면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주택을 사야지 비싼 가격을 주고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거죠. 상당히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요. 하여튼 근데 그 이명박 시대 한 거는 그건 미분양된 건 건설사들한테 좋은 일을 시켜주고 결과적으로 그렇죠. 건설사가 다 부도가 나면 너무 부정적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우스푸어 렌트푸어하는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네. 이제 정부 매입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저 소장님 그 지금 그 얘기인데요, 세입자들. 네. 전세로 몸 누일 곳을 찾던 세입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 지금 이제 전세 사기가 이제 상당히 기승을 부리죠. 이제 네. 아파트보다는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그 신축 주택 또 소형 오피스텔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보증금 반환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어떤 집들이 제법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라는 거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면 전 재산을 날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도적 장치로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부동산과 관련 특히 이제 세입자 관련 대책은 다 사후적이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사기꾼이 법을 무서워하나요? 법을 교묘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사기꾼들이고 그 사기꾼들의 덫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그 사람을 감옥을 보내든 뭐를 보내든 그거는 할 수 있지만 결과적인 건 뭐냐 하면 돈은 회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적인 약방문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만들고 그런 이건 입법이라는 건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세 사기 대책에도 보면은 뭐 말로는 그럴싸하게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다 사후적인 약방문이라는 거죠. 사전적으로 임대인들이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할 당시부터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이런 법들이 임대차 보호법에 담겨져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럴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법의 보호를 받기가 너무 어려우니 세입자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무섭죠. 국가가 뭐하러 존재해요? 네. 대출도 자기 결과 책임이고 말도 안 그다음에 전세 자금을 찾고 못 찾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전세 사기를 못하게끔 최고형을 때리겠다라는 거는 이미 발생된 이후에 그 돈은 다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전에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전에는 그거를 만드실 생각은 여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인세 깎아주는데 뭘 하요? 렌트 푸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사회 문제가 생기고 과거에도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이 제법 나왔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보완은 아주 요원한 그런 상태가 있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전세 사기가 내가 당사자가 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거든요. 꼭 등기부등본서부터 또 주인이 바뀐 거라든지 모든 거를 확인해서 지금이라도 꼼꼼히 따져갖고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지 네. 정부가 어떤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하고 사기꾼들을 잡아들여갖고 엄벌에 취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맹신하는 것보다는 네. 내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올라온 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앨리스님이 이익 엄청 얻은 은행들 은행 수익은 항상 같아요. 최강호님 이 나라 부동산 노른자 땅들은 독재 시절 온갖 특혜 받은 대기업들과 그 주동자들이 차지하고 이자들은 부하 권력까지 차지하고 70% 국민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댓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보미님은 또 다주택 투입꾼들은 망하게 버려야 한다. 고인신 더럽고 추악하다. 보라님, 소장님 MBC 스트리트 나오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아, 참 뭐 좀 좋은 소식이 좀 없어요. 아, 저도 나와서 좀 좋은 소식 하고 또 이렇게 우리 무주택자들이나 또 사실은 이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거는 국가적인 아젠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거나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점점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변방으로 밀려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또다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저 역시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스스로.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좀 더 좋은 소식, 알찬 저 뭐야 기쁜 소식,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할 텐데 추석 지나면 좀 나아질래나요?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더 악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내용과 컨텐츠, 정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더 준비하고 해서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저 노정열 개그맨과 장현주 변호사의 노장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의 컵 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힌 홍삼을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